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혹시 사탕 먹지 않을래? 무슨 사탕이요? 무슨 사탕일 것 같니? 궁금하지 않아? 아저씨랑 저기 슈퍼마켓에 가서 같이 사탕 고를까? 저기요 아저씨!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뭐 사준다고 해도 먹지도 말랬어요!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하니? 안 돼요! 이러지 마세요! 안 돼요! 싫어요! 조용히! 난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며칠 전 포치타라는 전기토 악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우리 집에 쳐들어온 다른 악마들에게 난 죽음을 당했다. 하지만 악마와 계약하면서 난 체인 소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. 하휴, 역시 퇴근길은 항상 지치는구만.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들어갈까? 하지만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화낼 텐데. 그래도 고생한 나에게 맥주 한 잔을 못 참지. 응, 여보. 아, 오늘은 바로 들어갈 거야. 여보. 여보, 무슨 일이야? 원래 항상 이 시간에 학교 끝나고 와야 될 아이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셔서 신고하셨다 이 말이시죠? 네. 어머님, 아버님, 일단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납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. 네?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뜬금없이 납치라뇨! 최근 익녀마을에 아이들이 벌써 총 4명 사라졌습니다. 대개 따님까지 합쳐서 총 5명이네요. 저희 딸도 납치당했다 뭐 이런 말입니까? 증거 있어요? 아, 못 믿으실 것 같아. 여기 CCTV를 가져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따님이 납치당하는 장면이에요. 어, 우리 딸이 맞아. 여보, 어떡해요, 우리 우르르. 강사님, 그러면 그 녀석 목적이 뭡니까? 돈을 위한 유괴인가요? 그건 아닙니다. 보통 유괴범들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범인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. 하지만 저희가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해보도록 할 테니 믿고 기다려주십시오. 따님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오늘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니 도대체 뭐지? 아빠! 엄마! 우리가 요루루를 구하자!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, 리아야? 이게 무슨 놀이 같은 건 줄 아니? 아니,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형사님 연락만 기다릴 거예요? 에? 내 동생을 구해야죠. 그리고 걱정 없잖아요. 아빠가 체인소맨인데. 에? 그래,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? 리아 말이 맞다. 여긴 어디지? 고모야, 너무 놀라지 마렴. 아저씨는 널 해칠 생각은 없단다. 아저씨, 그러면 대체 왜 절 납치하신 거예요? 아저씨는 새였단다. 너무 걱정 마렴. 이 아저씨는 너의 피가 필요한 것뿐이니까. 아빠, 납치범은 어린아이만 노리는 상습범이에요. 제가 미끼가 되어 늦은 밤 돌아다니면 유괴범이 저한테 다가올 거라고요.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납치범들을 물리쳐주세요. 과연 납치범들이 나타날까? 아이야, 사탕 먹고 싶지 않니? 이러지 마세요. 사탕 먹으러 갈까? 싫어요, 초콜릿이 너무... 저 녀석들이! 야, 거기 유기범들! 내 아들한테 당장 떨어져. 아빠! 어이, 넌 도대체 뭐야? 우리 얼굴을 봤다, 해치워. 아저씨는 정말 운이 없네.
다 판으로 갈라버리겠어! 악마다! 악마! 악마? 내 딸은 어디 있지? 악마, 당신 딸은 아직 무사하니 제발 날 살려줘.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. 야, 여기 맞아? 아, 여기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여기는 뭐야? 어, 우리 딸! 괜찮아? 아빠! 대체 당신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너무 걱정 마세요. 아이는 무사합니다. 조금 피해를 뽑았을 뿐입니다. 피를 뽑아? 아이들이 다 여기서 피를 뽑고 있어. 이 아이들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피가 필요했습니다.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. 그게 무슨 소리야?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! 제발! 저는 그냥 평범한 의사였고 두 아이의 아빠였죠. 퇴근하고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박쥐 모습을 한 악마가 있었어요. 우리 아내를 죽이고 첫째 딸을 잡아먹고 있었죠.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. 제발 제 아들만을 살려준다면 저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말이에요. 그게 악마와의 계약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살려달라고요.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내게 말하더군요. 그러면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어린 아이들의 피가 싱싱하고 맛있으니 1년 동안 10분 안에 뽑은 피를 가져오라고 말이죠. 그렇게 싱싱한 피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납치 여기서 피를 뽑아 악마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.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.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그 심정 이해해요. 저도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. 그 악마 어딨죠? 제가 당신의 아들을 구해다 드릴게요. 당신도 악마인데 같은 악마를 해치우겠다고요?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악마와 계약한 아빠일 뿐이에요. 피를 가지고 가서 방심할 때 그 박쥐 같은 악마를 죽이고 당신 아들을 구하죠. 정말 감사합니다. 따라오시죠. 여기서 10분 거리 산속에 있습니다. 딸,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 있어. 응, 아빠 조심해야 돼. 이 피는 오늘 모은 피입니다. 이 피로 악마 녀석의 방심을 유도할게요. 그러면은 제가 그 사이에 우쭈르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악마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. 악마님, 오늘도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피를 드리기 전에 제 아들이 무사한지 보여주십시오. 물론 무사하지! 야, 여기 있지 않나! 아빠... 아들, 조금만 기다려. 아빠가 구해줄게. 으아, 싱싱한 피를 가져왔나 확인해볼까! 지랄피잖아! 약속한 대로 싱싱한 피가 아니니 오늘은 네 아들로 끼니를 때우겠다. 아, 맛있겠어. 잠깐만 멈춰주세요.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살아있는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저기 건축 더미 뒤에 숨어있는 저 녀석을 드세요. 오, 살아있는 녀석의 피라. 간만에 숙성된 어른의 피도 괜찮겠구만. 진작 들켰군. 넷!
작도 작고 인간 주제에 여길 키워본 말이야. 아이를 납치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넌 악마 중에 진짜 악마야. 반으로 쪼개주지. 에? 반갈규? 너도 악마잖아. 악마가 왜 사람을 지켜주는 거지? 그거야 물론 난 악마가 아니라 아빠니까. 모래 잡종 녀석이 덤벼라. 죄송합니다, 잉여맨 씨. 당신이 어떻게 돼도 전 제 아들만 살리면 돼요. 준지가, 빨리 뒤에 도망가자. 어? 저 사람은 뭐지? 이 잡종 녀석이! 이게 도대체 무슨... 우리 가족들 다 무사하구나. 아빠 무사하셨군요. 정말 다행이에요. 우리 가족들이 무사하다니까 마음이 편하군. 아, 마지막에 날 구해준 사람, 그럼 도대체 누구였을까?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